이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저 우선 이건 이제 조문 순서대로 배열하다 보니까 측량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과정에서 봐야 될 것은 거기 1번 지적 측량 동그라미 쳐놓고, 그다음 5번 지적 소관청 동그라미 쳐놓고, 6번 지적 공부, 9번 토지 표시, 그 다음에 17번 토지 이동, 토지 이동, 그 다음에 19번 등록 전환, 23번 축척 변경,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표시 사항 중에서 그 설명 나온 게 오른쪽에 또 있어서 여섯 개 중에서 15번에 경계하고 13번 면적, 경계, 지목, 13번 지목, 16번 면적,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이 정도. 자, 그럼 먼저 이제 조문 순서대로 이제 지적 측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시험 범위가 뭐라고? 일반 측량이 아니라 반드시 지적 측량. 요 말 꼭 들어가야 돼. 지적 측량. 요것만 시험 범위. 측량, 우리가 측량하면 당연히 지적 측량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일반 측량, 공공 측량, 수로 측량 뭐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지적 측량이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용어가 나와야 돼. 먼저 토지란 말, 토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객체인 토지가 있다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지적 대표 도면 같은 걸 얘기하죠. 지적 공부. 여기에 토지를 뭐 한다? 등록을 한다. 토지 표시 사항 중에서 여기다 경계나 좌표나 면적 같은 걸 뭐 한다고? 등록한다. 등록하려면 이 토지 표시 사항 중 자, 소재, 지번 같은 건 재보지 않아도 되지만 아까 얘기한 경계나 면적이라든가 좌표값이라든가 이건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더란 거예요. 경계, 면적, 좌표 이런 것들은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재보해야 된다. 이걸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을 많이 들어가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 한다고? 첫째,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여기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자, 경계란 건 이따 용어 중에 보겠지만 땅 위에 있는 뚝이나 담장 등이 경계가 아닙니다. 지적에서 얘기하는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선이 경계예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도면에 등록된 선, 이걸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선,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비가 오면 땅에 금을 건어봤자 어떤다? 다 지워져 버려. 그러면 땅 위에, 토지 위에 금을 건어봤자 의미가 없어. 그럼 어디다 선을 건는다고? 도면, 국가 가지고 있는 이 도면. 지적 공부 중에 이 도면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도나 임야도. 이 도면 위에 등록된 선이, 이게 바로 경계인데 땅 위에는 선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내 땅 위치가 어딘가 알아보려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도면에 등록된 선을 이 땅 위에다 여기다 복원 좀 시켜줘라. 요 복원, 여기다 이쪽으로 복원시켜줘라. 복원시키려니까 어떻게 돼? 재봐야 알지. 그래서 측량은 이렇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 또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결정하는 이것을 지적측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서 1번 지적측량 용어를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자, 시작.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 얘기. 알았어요? 이렇게 이런 지적측량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에 와서 지적소관청. 지적 처음부터까지 무슨 말이 나온다고? 지적소관청. 그러면 5번의 지적소관청을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까지 포함해서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그리고 군수 또는 구청장, 이 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것을 말한다.
자, 읽어봤어. 근데 너무 복잡해. 지적소관청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머리에 와닿나요? 와닿지 않나요? 지적소관청 설명이 너무 복잡하지. 그래서 원래 자 토지를 등록한 건 누가 한다고 했어? 원래 국가가 해야 돼. 국가. 작아서.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를 대표해서 누가 토지를 등록할까요? 예? 국가에서 누가 토지 등록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러 다닐까? 국가가 토지를 등록할 의무가 있어. 우리나라 땅은 국가 등록해야 돼. 구체적으로 주무 담당자는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담당하고 있어. 토지 등록 업무를 담당한 장관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러면 장관이 한가할까요? 바쁠까요? 바쁠 것 같지? 여간에.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약속을 잡고 점심 먹으러 가고 싶어. 오늘 점심 같이 할까요? 그럼 장관이 시간이 나니까 만납시다 그럴까요? 시간이 없다고 할까요? 예? 장관은 항상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점심 먹자고 하면 시간이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대통령이 부를 때만 시간이 있지. 이렇게 대전시장이나 유성구청장이나 서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좀 만나봅시다 가본들 시간이 없고 항상 바쁘신 분이야. 그런 분이 어떻게 지방에 전국에 다니면서 토지를 등록하겠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인데.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이라는 분이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라 쫓아다닐까요? 원료를 채쳐라 뛰어다닐까요? 그 사장들은 책임자는 최고 책임자는 직접 일은 안 하지. 그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한다? 사람을 뽑아서 맡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국가의 업무를 장관 혼자 다 못하니까 맡기게 돼. 국가 업무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그래서 요 국가 업무를 맡겼어. 그걸 누구라고 한다? 지적소관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적소관청. 그럼 이 지적소관청은 국가가 이것을 우임했어. 삼성에서 직원을 뽑아서 업무를 맡기듯이 국가 업무 좀 처리해줘라. 근데 이 지적소관청이 보니까 여기에 시장도 있고 군수도 있고 구청장도 있는데 이 시장이란 말 읽어봤더니 말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여기 시장 중에 특별자치시장 어디 대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도 소관청이고 근데 그 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어떻게 쭉 설명이 됐지. 이 얘기는 뭐냐면 말 읽어봐도 복잡하죠. 시장 중에는 여기 자치시장도 있고 행정시장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시장이 뭘까요? 행정시장. 자치시장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단체장을 주민들이 선거로 뽑아줬다는 얘기예요. 행정시장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받았다는 얘기예요. 제주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공법시간 배웠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어. 이건 무슨 시다? 행정시야. 그 시장은 주민들이 선거로 뽑아준 게 아니라 임명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봐야 된다? 행정시장. 그러면 이 시장 중에는 행정시장 포함될까 안 될까? 거기 읽어봤잖아요.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고 해놨잖아. 가로 안에. 그렇죠? 그러면 서귀포시장은 소관청일까 아닐까? 소관청이라니까. 행정시장 포함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 시장이란 고 하부 구조에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이다. 자 누구? 구가 없는 시 시장이야. 행정시장이든 자치시장이든 구만 없으면 돼. 그럼 대전시장은 소관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면 바로 옆에 가면은 논산시가 있죠? 논산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에요? 소관청이죠? 충청도에 공주시도 있죠? 공주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에요?
공주에 구가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제 말이 안 되는데 공주에는 구가 없어요. 그러면 천안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에요. 천안시장. 애매해지기 시작하네. 천안에 구가 있을까 없을까? 아, 있어 있어요. 여러분 50만 이상의 대도시 거기에 구가 있습니다. 서북구, 동남구. 그러면 구가 있네. 그런데 이 구는 무슨 구야? 천안은 구청장을 뽑아주지 않는 구청장. 이걸 뭐라고? 행정구청장. 그래서 구가 있어 없어 일단은? 천안 있다겠죠? 그럼 천안시장 소관청이 아니야? 아닙니다. 구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밑에 구가 있으면 소관청이 아니야. 천안시장 소관청이 될 수 없다. 누구냐? 밑에 구청장이 소관청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 지적 소관청으로서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이라고 했을 때 이 시장은 하부 구주의 구가 없는 시장은 무조건 소관청이 되더라. 알았어요? 구가 있으면 어디로 가? 여기 구청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또는 행정구청장이든 묻지 않는다. 다 돼.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여기 서구청장 자치구청장이야. 그럼 서구청장보다 소관청. 지금 방금 얘기했던 천안시에 있는 서북구청장보다 행정구청장에 임명받았어. 그래도 뭐야? 소관청. 알았어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고 이건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 이 사람은 누구다? 국가기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람으로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사람이다. 누구? 시장군수구청장을 뭐라고 한다고? 지적소관청. 그래서 앞으로 지적소관청이란 말 지적에서 계속 쓰는 말입니다. 지적소관청이란 누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 시장에는 행정시장도 포함되지만 밑에 구가 없어야 돼. 구가. 그러니까 이분이 소관청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그 밑에 구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대전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야? 논산시 있고 아까 또 가까운 데가 어디 있어요? 공주시. 그다음에 세종시. 또 옥천군. 옥천군이지? 당연히 옥천군 군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군수가 당연히 소관청이죠.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을 지적 소관청이라고 하더라. 꼭 기억해 줄 것. 그다음 여섯 번째 보세요. 지적 공부라고 나왔네. 여기 지적 공부는 지적에 대한 공적 장부다 이런 얘기예요. 여덟 가지가 나옵니다. 지적 공부. 자, 여덟 가지 어떻게 나와 한번 세 보세요. 지적 공부. 여덟 가지. 자, 첫째 뭐가 있어? 거기 지적 공부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연 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총 몇 가지 여기까지는? 예? 일곱 가지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 가로 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 등을 포함한다. 이 얘기는 전산화된 것을 포함한다. 이 얘기야. 정보 처리 시스템이란 것은 전산화된 걸 말합니다. 그러면 자, 전산화 안 된 걸 우리가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 토지 대장이라고 처음 들어봐요. 사회생활할 때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사람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 이야, 대단한 분을 만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토지 대장을 처음 들어봤다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제 고향에 갔더니 과거 한 15년 전인데도 그 고향 그쪽에 가니까 군청 앞에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입에 지적도를 물고 다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야? 개나 소나 다 도면 들고 다니면서 땅 장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 대장이 나오면 무엇이 따라오면 지적도가 한 세트야. 지적도. 토지 대장 지적도. 지적도가 만들어지면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야 대장. 임야 대장. 임야 대장. 임야 대장이 만들면 도면 뭐가 나온다? 임야도가 나와.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일반 가정주부들도 그냥 살면서 한두 번 지금 다 들어본 말이에요. 네 가지를 먹고 들어갔어.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몇 가지 먹고 들어갔다고? 네 가지 먹고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아까 이거 모든 걸 전산화시킨 거 정보처리 시스템 기록저장. 즉
전산화가 된 건 자동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먹고 들어간 거? 다섯 가지. 여기다 뭐만 기억하면 된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어떤 거?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이렇게 세 가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까지 요 세 가지 포함시키면 총 여덟 가지가 나와요. 이 여덟 가지 뭐라고 한다? 지적공부. 이 여덟 가지 아닌 건 지적공부 아닙니다. 다음 중 지적공부 아닌 걸 찾아라. 1번 토지대장, 2번 임야도,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4번 등기부. 뭐요? 그게 지적 문제예요. 그렇게 굉장히 쉽죠. 이렇게 된다고 지적이 문제가. 여덟 가지를 지적 공부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9번에 보세요. 토지의 표시. 꼭 기억해야 할게 이게 토지 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표시라는 것은, 자, 토지의 표시 몇 가지라? 여섯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섯 가지. 토지 표시는 몇 가지라고? 여섯 가지가 있어. 그중에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여섯 가지 뭐라고 한다고? 토지의 표시. 몇 가지가 있다고요? 토지 표시가? 여섯 가지. 자, 좌표 값은 토지 표시다 아니다? 좌표는? 기다. 주소는 토지 표시다 아니다? 주소. 주소. 응? 여기서도 헷갈리기 시작해. 여기서 뭐가 있어? 지번이 있네. 그럼 주소는 토지 표시일까 아닐까? 예, 헷갈리기 시작했죠? 이거는 지번이 토지 표시이고 주소는 토지 표시가 될 수가 없지. 지번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지금 지번과 주소는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지금은 과거에는 일제시대부터 주소를 표기할 때는 지번 중심주를 쓰다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 있죠. 그러면 주소라는 것은 무엇이 주소입니까? 주민등록법상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본거지를 어디에 두느냐. 누가? 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사람이. 즉 자연인 또는 법인이 어디에 자기의 본거지를 두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주소가 나오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 에? 무엇이 있어야 주소가 나와? 에? 건물이 있어야 돼. 건물이. 알았어요? 그러면 저쪽 평야지대로 가면 논바닥에 주소가 있어 없어? 지렁이는 주소를 갖겠지만 사람은 그런데 주소를 두지 않죠? 그럼 이런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 주소가 나와. 법인의 주소든 자연의 주소든 주소가 표기돼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모든 토지는 반드시 무엇은 있다? 지번은 있어. 그런데 주소는 위에 건물이 있어야 나와. 알았어요? 건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주소가 없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둔산동 10번지 토지가 있어. 여기에 만약 A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그럼 얘의 주소는 둔산동 10번지였어. 그런데 지금은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서 여기 대전광역시 서구 무슨 대로 무슨 길 몇 번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토지로 얘기하면 요 토지에는 집원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집원 토지가 있으니까 요 집원은 그냥 있어요. 토지. 그럼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얘 뭐도 있다? 주소 표기가 또 따로 되는 거야. 뭐로? 도로명으로. 근데 만약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건물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대지야. 그럼 주소가 있어 없어? 없어. 뭐만 있어? 집원만 있지. 알았어요? 집원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도로명 주소를 쓰기 전에는 2014년 이전에는 과거에 부산 쪽에 법인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법인. 법인은 여기다 주차장을 관리한 법인을 썼는데 여기다 이렇게 컨테이너를 놓고
요 10번지 요 구통에다 컨테이너 놓고선 여기도 법인을 세웠었어. 근데 나한테 와서 아니 갑자기 법인이 없어졌습니다라고 하소연하더라고. 자기 건들지도 않는데 없어졌다는 거야. 왜 없어졌나 봤더니 도로명 주소 바뀌면서 여기에 종래 주소가 만약 A동 10번지 썼는데 컨테이너는 이건 건물이 아니지. 등계선 건물이 아니니까. 건물이 없는 땅이 됐죠. 그러니까 주소가 없어진 거야. 날아간 거지. 그러니까 그 주소 찾아봐야 법인이 없어진 거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로명 주소 표기에 따른 이런 변화도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에는 모든 토지는 다 뭐가 있다? 지번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기부를 열람할 땐 무엇으로도 가능하고 지번으로도 가능하고 도로명 주소로도 가능하고 지도상에서 찍어도 되고 다 이 저 등기부를 열람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건 지번이야 지금은. 근데 이게 이제 도로명 주소는 이게 미국이나 도로명 주소 이걸 도입한 취지는 좋은데 우리나라 실전에 잘 안 맞았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광활한 평야지대에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큰 도로를 내고 무슨 무슨 대로 스트리트라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무슨 로 폭에 따라 다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무슨 길 길 중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에 따라 홀수 짝수로 건물에 번호를 붙여놨어. 그러니까 자 무슨 대로 가다 무슨 로 가서 무슨 길로 가서 몇 번째 그러면 딱 찾기 편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지 70% 산악지형이야. 동네 옛날 집 찾아가면 고갯마루 지나서 마을 여기 돌아서 고갯매까지 넘다가 꾸불꾸불 지나서 거기서 집도 다 순서도 없이 막 그냥 지멋대로 생긴 대로 생겼어. 이런 데서 이 대로로 길 몇 번째가 별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사실은. 오히려 옛날 이름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같이 이게 지금 도로명 주소를 표기함에 따라서 이 옛날에 주소는 이제 없어지면 뭔 남아있다? 지번은 그냥 다 있어. 토지의 지번. 그럼 지금은 이렇게 해야 찾기 편하다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뭐가 발달?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손 안에 뭐가 있어?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스마트폰이 있어. 여기에 지도 위성으로 즉시 찾아봐요. 그냥 내비 움직이면 다 알아줘. 그러면 이 도로명 주소 치려면 이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번은 딱 그냥 치면 그냥 그거 찾아줘. 그게 더 빨라졌어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엄청난 레터리 비용 내고 전국에 이 표지판 다 바꾸고 세금 다 탕진했지만 엄청나게 냈지만 여전히 지금은 지번으로 찾아가는 게 우리 더 편해. 딱 찍고 그냥 가면 그대로인데 도로명을 찾으려면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해. 왜 어떻게 헷갈리냐. 거기 지번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둔산동 10번지에 하면 되는데 무슨 대로 하다가 둔산동하고 섞어서 지번과 이 도로명 주소를 섞어서 얘기해버려. 그럼 찾을 길이 없어. 엉뚱한 데로 가. 그러니까 혼란이 생겨. 그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지금 현재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번 하면 아 토지에 붙인 번호다. 이건 하나밖에 없어. 한 필지당 지번은 몇 개밖에 없다. 유일무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둔산동 10번지면 그 하나밖에 안 나와. 거기 딱 우리가 입력하고 찾아가면 그 자리를 찾아가 주지만 이 도로명과 뒤섞여서 얘기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얘기하는 건지 지번을 얘기하는지 명확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적고 움직여야 돼요. 찾으려면. 그래서 토지 표시와 관련돼서는 지번은 토지 표시이지만 주소는 안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나와 지목이란 걸 보세요. 토지 표시 중에 아까 지목 여섯 가지 중에서 요 지목은 토지를 여기 이 지목이라는 게 말이 뭐냐 이렇게 이게 뭐야 토지란 말이고 목이 이렇게 쓴 거예요. 목 이게 무슨 목자야? 에? 에? 어, 눈 목자야. 그럼 토지 눈이라 할까? 토지 눈이야?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토지를 주된 용도 주된 뭐에 따라 용도 어떤 용도 쓰냐에 따라서 분류한 자 토지의 목록이다 이런 표현이라 알았어요? 토지를 분류한 목록 무엇에 따라 분류했다고? 주된 용도 중요한 거 뭐에 따라 분류했다고요? 주된 용도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나눠놨어. 28가지로 구분했지만 중요한 내용은 분류 기준이 뭐냐. 뭐에 따라 분류했다고? 용도. 용도 지목주의라는 거야. 우리는 지목을 현재 28가지 현재 나눠놨는데 이 구분한 게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분류한다. 용도. 어떤 용도 쓰느냐? 이걸 나눴어. 뭐 토양 성분 가지고 나눈 것도 아니고 지표면의 형태를 가지고 나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용도로 이걸 쓰느냐? 이걸 가지고 나눴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한다? 용도 지목주의.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지 이런 지목이 있냐? 없어.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일정한 곡물을 재배하면 우리가 전. 물을 상시 이용해서 벼 등을 재배하면 답. 이런 식으로 용도에 따라서 차를 주차하겠다 그러면 주차장. 이런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도시 내 건물들이 많은 중에 그 중에 주차 빌딩도 있어요 없어요? 그 밑에 있는 땅은 무슨 땅인가? 지목이 주차장이야. 건물이 있어도 주차장이야. 주차 용도가 차를 주차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된 용도에 따라서 나눴다 이걸 알고, 경계는 뭐냐? 거기 보면 경계란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자, 경계란 뭐라고?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그러면 토지를 등록할 때 이렇게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도면에 등록해. 지적도 같은 도면에 저 토지를 만약 지적도에 등록한다면 이 토지를 도면에 그대로 그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토지를 도면에 그대로 그릴 수 있다 없다? 에? 그릴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없다? 땅만한 종이가 없어서 못 그려. 땅만 해야 그릴 거 아니야. 토지만한 종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줄이는 거야. 줄여. 이걸 만약 천분의 일로 줄였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축척. 일정 비율 줄였어. 실제 토지를 그대로 못 그리니까 줄이는 거야. 축소. 늘리진 않지. 줄여야 돼. 그러면 위치를 1200분의 1, 1000분의 1 줄였다. 위치를 그려서 도면에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1단위 토지가 나와. 이걸 한 필지라고 하는데 여기 요 꺾인 점들 요걸 경계점이라고 그래. 요 꺾인 점들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경계점. 요 선을 뭐라고 한다고? 경계. 경계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경계란 요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요게 경계다. 경계는 뭐라고? 선이야. 선. 이 선은 어디에 있다?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도면 위에 있어.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도면 위에 있어. 이 도면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계를 지상에 좀 표시해달라. 이거는 국가가 가진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하는 거야. 5대 이념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적 공개주의와 관련된다는 사실. 그래서 경계란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는 뚝이나 담장이나 펜스나 이런 걸 경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적에선 전혀 그런 게 경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뭐라고? 경계점과 직선 연결한 선이 경계다. 이 선은 어디에 있다? 도면 위에 있고 이 도면 누가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면적이 뭐냐. 면적이란 이 안의 넓이. 이걸 요 안의 넓이를 뭐라고 한다? 토지 수평면적. 이 얘기는 수평면적이라는 것은 수평면상 넓이라는 것은 토지 굴곡이 있어도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면에 그릴 때 여기 굴곡 표시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이 그러니까 지표면의 넓이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 평평한 2차원 평면에 그대로 투영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야. 이 2차원 평면 위에서 산출한 요 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넓이 이걸 면적이라는 거야. 이 도면은 2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의 넓이는 굴곡이 없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면적은 토지 수평면이다. 수평면상,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즉 요 안에 이건 수평이지 이게 굴곡 있지 않잖아요. 수평면의 넓이를 뭐라고 한다? 면적. 그러면 여러분이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토지는 면적이 같을까 않을까. 평평한 이런 토지가 있어. 요만큼이 넓이와 여기 강원도에 갔더니 막 산,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 그러면 요게 테두리가 같다면
요 토지하고 요 토지는 면적이 어떻다? 같은 거야. 여기 높은 데는 면적이 넓은 게 아니고 똑같아. 수평면 넓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2차원 지역 수평면상 넓이를 말하기 때문에 면적은 지표면 넓이가 아니야. 요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토지 뭐가 나온다? 이동.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의 이동. 여기서 이동은 일상적인 용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겠어. 지적에서 쓰는 고유한 용어입니다. 토지의 이동이란 지금 방금 얘기한 토지 표시 몇 가지가 있다 했지? 토지 표시 몇 가지? 여섯 가지 얘기했다. 너. 토지 이동. 이것은 자, 뭐냐? 토지 표시를 이 토지 표시가 총 몇 가지? 여섯 가지 있다고 방금 얘기했죠. 어떤 거 이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를 토지 이동이라 저 토지 표시라 했지. 이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말소하는 거.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해야 돼. 자, 토지 표시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를 어떻게 한다?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토지 이동. 알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적에서는 만약 용어가 토지 이용하면 무조건 정답 이런 걸 쓰질 않아. 지적은 뭐만 나온다? 토지 이동. 이동이라고 했을 때 누가 물어보면 토지 이동이 뭐예요? 물어보면 오늘 중장비를 들어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한 삽 떠서 옆으로 움직이면 이동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토지는 움직이지 않잖아. 토지 표시를 뭐 한다고?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그대로 기억해 줘야 돼. 뭐라고?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이제 요런 게 있어요.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이 뭐냐 물어보면 등록을 전환한다 그러면 빵점이야. 등록 전환도 그대로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자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야. 임토 요거 거꾸로 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더라. 뭐라고? 임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더 가치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가치가 있을까요? 이 대전 광역 시내에 있는 땅들은 다 어디? 토지 대장에 등록됐어. 근데 저기 계룡산 꼭대기 산 꼭대기 그건 어디? 임야 대장에 등록됐어. 그러면 똑같은 면적을 천 제곱미터를 줄 테니까 아무거나 선택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대전시 중심 상업지구에 있는 걸 땅을 선택할래요? 계룡산 산꼭대기 있는 바위 덩어리를 선택할래요? 대전시 있는 땅이 훨씬 가치가 높잖아. 그러면 그럼 땅은 그대로 있는데 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이 토지가 이 산이 평평 이렇게 바뀌느냐? 땅은 안 움직였어. 근데 토지 형질 변경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요 변두리에 있는 요 야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형질 변경해서 개발해 가지고 뭐가 되느냐? 아파트 부지로 만들었어. 그럼 더 이상 임야가 아니지. 그러면 임야 대장 임야 더 이상 등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뭘 만들어야 돼? 토지 대장 지역도 다시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건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등록 전환하면 토지 이용 가치가 더 증가됐어 감소됐어? 증가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등록 전환 시키면. 그래서 항상 등록 전환이란 말이라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 뭐라고? 임토. 거꾸로 가면 틀려요. 토임으로 가면 뭐라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그 다음에 밑에 오면 축척 변경이란 말이 나와. 이 축척 변경도 축척을 바꾼다면 다 틀려. 축척은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총 지적에서는 일곱 가지 축척을 쓰는데 축척 변경이라고 말 썼을 때 그냥 축척을 바꾼다면 다 틀려요. 이건 반드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지적도에서 지적도 이만이 나와야 돼. 즉 임야도라는 말씀은 다 틀립니다. 어디에서? 지적도에서.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정밀도를 높인다는 것은 자 더 자세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작은 축척 이것을 큰 축척으로 바꾼다.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꾼다. 여기서 작은 축척을 큰 축,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꾼다 했을 때 축척이 작다 크다 이 얘기는 자 보세요. 500분의 1과 1000분의 1이 있어. 어디가 작은 축척이요? 둘 중 어디가 작은 축척이에요? 요 여기서 어디가 작은 거예요? 아, 여기는 구분되지. 어떤 분은 500이 더 작다는 사람이 있어. 작다는 건 더 축소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요게 상대적으로 작고 이게 큰 거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 만약 기존에 1000분의 1로 등록됐던 것을 500분의 1로 바꾸면 이게 뭐야?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작다 크다는 상대적이죠. 그럼 만약에 여기 3000분의 1을 이거를 얼마로 바꿔도 1000분의 1로 예를 들어 바꾼다 하더라도 이것도 뭐야? 축척 변경이에요. 알았어요? 이렇게 작은 축척이 큰 축척으로 저기 작은 게 큰 축으로 바뀌는 건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은 지금 이 얘기입니다. 1000분의 1은 500분의 1보다는 이게 큰 축척, 이게 작은 축척이지만 1000분의 1도 1200분의 1보다는 얘가 더 큰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가면 작은 축척, 큰 축척 거꾸로 하면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무엇을? 작은 축척을 큰 축 이렇게 가야지.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무조건 틀린다. 아셨습니까? 자, 지금 중요한 말 다 해줬어요. 축척 변경이란 어디서? 지적도에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요 정도 내용만 알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기본적인 용어들 몇 개 봤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보관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라고 얘기해 줬고, 지적소관청이란 국가기관으로서 자 시장군수청장을 말한다. 시장이란 하부의 구가 밑에 구가 없는 시시장을 말한다 라고 했고, 구청장이란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묻지라는다 했어요. 지역공무 총 8가지가 있다 했죠. 4가지 5가지를 먹었어. 어떤 거?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한 저장된 전사된 지적공부. 이 5가지를 빼고 3가지 더 기억한다면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공대경 3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 표신 총 몇 가지가 있다 했죠? 6가지 기억하라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6가지 뭐라고? 토지의 표시. 이 토지 표시 사항 중에서 경계란 뭐라겠지? 경계점간을 직선 연결한 선 어디에 있다? 도면 위에.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도면 위에. 면적이란 뭐라겠죠? 필지 수평면상 넓이. 도면에서 산출하는 겁니다.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고 수평면의 넓이. 2차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란 뭐라 그랬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그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등록 전환이란 뭐라 그랬어요? 임토라 그랬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그 다음 축척 변경이란 뭐라 그랬어요?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어적인.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지적이 쉬워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은 공부 제대로 강의만 들으면 틀릴 수가 없어. 틀리라 해도 못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생소하지 갑자기 측량이 이런 말 나오니까 이게 생소할 뿐이지 생소한 건 어떻게 하면 된다? 자주 보면 생소하지 않아요. 처음 볼 때만 생소하지 두 번 세 번 보면 생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해서 보면 지적은 다 시험에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정의까지 받고 조금 또 쉬었다가 봅시다. 그만할까?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이 뭐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는 게 아니니까 지적에서 아까 오늘 정리해 준 게 뭐냐면 공시법에서 지적과 등계의 관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했죠. 공시 방법 어떻게 됐다? 이원화됐어. 대장에 한번 등록하고 등계면 등계하는 이 두 번씩 공시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 등록하고 후 등계한 절차로 진행되는데 양자는 어떤 관계 있냐면 사실관계는 어디가 기준이라 했죠? 대장이 기준. 권리관계는 어디가 기준이라 했죠? 등기부가 기준. 양자가 안 맞으면 사실관계는 토지표준 어떻게 하라고? 기준을 중심으로 상대를 바꾸는 거야. 그럼 사실관계 어떻게 어디를 바꿔야 돼? 대장을 바꿔야 돼? 등기부를 바꿔야 돼? 등기부를 바꾸라겠지. 그게 뭐라 했어 아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라. 권리관계는 어디가 기준이야? 등기부가 기준이니까 안 맞으면 어디를 바꿔야 돼? 대장을 바꿔야 돼. 대장을 바꾸는 걸 뭐라 했어? 변경 등록이라겠죠. 이 내용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토지를 등록하고 그 변동상을 유지 관리한 절차에 대해 제가 설명드렸고 전체 내용을 그 다음에 지적 쓰는 용어 정의 이 정도로 한번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혔습니다. 이 정도 알고 본격적인 거는 이제 지적은 1월부터 나갈 것이고 다음 12월 정도에서 한번 정도는 등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해주겠습니다. 그 내용 좀 어려운 부시 바탕에 밑그림을 그리고 내용을 들어야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쉬워져요. 아셨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